저 자식들 길바닥에 쫓겨나지 않게 하는 게 그게 진짜 자존심이지. 지금부터 시작해도 뭐든 다 할 수 있어. 아들한테 존경받는 아버지가 될 수 있게끔만 살아. 그분은 인테리어. 나보고 순진해서 좋댄다. 어머나니 그 순진하다고 하는 건 칭찬이 아니라 욕이야. 욕. 당신 혹시 내가 임신됐을까봐 걱정돼요? 대단한 우리 집안 DNA. 나로 이제 끝내야지. 오매불망 바라던 큰 손주 생기셨네. 얼마나 좋으실까? 좋은 날마다 거듭 초를 쳐서 제가 죄송하네요. 아버지가 미안하다. 자식이 그냥 아이고 어떻게 살림을 하기에 관리비를 못 내. 왜 하필 난데요? 아 인정했지 않습니까 혜원 씨도. 우리처럼 인생관 결혼관 같은 사람 만나는 거 쉬운 일 아니라는 점요. 아, 정말 소문이 진짜가 되길 바라는 거 아닙니까? 야 이재하! 이마 뉴스. 백화점.